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 올빼미는 여기 바닷가에 예, 해수욕장이 나와 있습니다. 요 해수욕장 바로 인근에 멋진 또 전원주택 단지가 예, 한 15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는데 오늘 그 전원주택 단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해수욕장은 광암 해수욕장인데 위치가 예, 경남 창원시 마산 진동면 예, 광암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산에 보시면은 전원주택 단지가 저 산 뒤에 있습니다. 저 산 뒤에인데 도보로 걸어와도 해수욕장까지는 뭐 한 5분이면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고 저 멀리 이제 거제도 바다까지 예, 조망이 되는 예,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해수욕장은 광암 해수욕장은 오래전에 폐쇄가 되었다가 한 3-4년 전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물이 상당히 여기가 예, 내만 쪽이라서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예, 폐쇄를 했습니다. 해수욕장을. 그런데 지금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 물 상당히 맑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 해수욕장 오픈철이 아니라 가지고 사람들은 없지만은 예, 지금 아주 맑은 예, 물이 있는 그런 남해안 해수욕장입니다. 예, 저는 차를 지금 해수욕장 주차장에 세워놓고 예, 이제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데크길을 따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예, 바닷가에 오리가 한 마리 있어서 구경을 하는데 예, 이게 집에서 키우는 오리인데 바닷가에 나와 예, 수영하고 있네요. 여기 그 이 산책로로 해수욕장에서 전원주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전망 멋지죠. 저 멀리 거제 예, 고성까지 쭉 예,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전망 하나는 참 좋은 데입니다. 시내하고 거리도 마산 도심까지 한 20분 거리에 있고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진동면하고도 뭐 한 차 타고 한 5분도 안 걸린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걸어왔던 데크길이 예, 보이고 예, 항구가 있습니다. 예, 전원주택지 바로 아래 항구가 이렇게 있고 예, 전망이 너무 멋집니다. 방파제가 있고 예, 밑에는 어촌마을이고 이쪽 야산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예,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전망은 제 생각에는 최근 이쪽 창원 인근 바다에서는 제일 전망이 확 트인 네, 그런 곳이고 예, 저 멀리 무인도도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오늘 육지는 바람이 좀 많이 안 부는데 여기는 바람이 좀 심합니다. 원래 바닷가가 항상 바람이 있거든요. 예, 예, 이제 드디어 전원주택 단지 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펜션도 있고 바닷가 바로 앞에 예, 이렇게 멋진 예, 전원주택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지금 이쪽 마을 전원주택 시세는 오션부 뷰가 바로 보이는 예, 이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제일 비싸고 180평에 지금 나온 매물이 11억입니다. 그러면은 평당 11억이 아니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예, 그리고 급매로 나온 것들은 똑같이 180평인데 예, 8억이네요. 8억. 그럼 440만원 되겠습니다. 평당. 평당 440만원이고 가장 그 비싼 집과는 한 27% 예, 싸다고 봐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마을이 옆에 마을이 있거든요. 이 마을에 땅값도 주로 이제 횟집들이 있는데 그게 촌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평당 그 400만원 아니 300만원이죠 300만원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 부지도 지금 여기 저 뒤쪽에 가면 비어 있죠. 예, 저기 비어 있는 저런 땅도 지금 부지만 예, 건축은 안 돼 있고 부지만 예, 평당 170평 분양하는데 평당 41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석축 위에 지금 신축 공사도 또 하고 있네요. 예, 전원주택을 빈 땅이 아직 많이 있던데 계속 지금 주택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바로 앞에는 지금 요트도 하나 있네요. 요트도 있고 멀리 예 섬도 바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데크길이 엄청나게 좀 넓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수욕장에서 여기 안에 주도말까지 이렇게 데크길이 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원주택 뒤쪽에서 보시면은 예, 전방이 예, 바다가 남향으로 위치해 있어 가지고 이 지역 자체가 예, 전방이 아주 햇빛이 잘 들어오고 아, 명당자리라고 할까요? 여기가 제일 높은 예, 그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인데 예, 전망이 여기서 보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뭐 잡초가 많이 나서 그런데 예, 이게 250평하고 450평 이렇게 두 개 분할을 해가지고 예, 매매로 지금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매물로 나온 부지 위에서 이렇게 보는 전망인데 예, 아주 높아가지고 저 멀리 시야가 예, 거제도까지 뚜렷하게 보이고 지금 요 밑에가 이제 전원주택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예, 그 전원주택들인데 아 문제는 지금 여기 제가 봐서는 한 토탈 해봐야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생활정보지에 나온 매물은 무려 10개나 나와 있습니다. 요 단지 내에서만 예, 그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팔린다는 이야기죠. 예, 내놔도 안 팔린다. 몇 년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예, 이런 전망발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예, 들러덩 막 이런 걸 뭐 몇 억짜리 집을 사는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은 사실하고 마음만 먹으면 천지에 널려 있고 예,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바다 전망 보고 싶으면은 아, 저 통영 가면은 예, 좋은 펜션 이런 거 많습니다. 바다 뷰 보고 호텔 그 통영 마리나 쪽에 가면은 호텔도 많고 거기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예, 주말에 그런 데 가서 바다 구경 하시면 됩니다. 이 바다를 보겠다고 굳이 예, 4억 5억 들여서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또 팔리지도 않거든요. 잘 그러면은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평생 자손 대대 물려줘야 되는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꼭 참고하십시오. 예, 여러분도 구경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전망은 참 좋지만은 굳이 예, 큰 돈을 들여서 예, 사실 필요는 없다. 예,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